이번 왕십리 전투에서 제대로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우리가 비참하고 무참하게 패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치욕입니다. 치욕! 그건 바로 백장훈 때문입니다. 백장훈이 이끄는 포부대가 전투가 다 끝난 후에 나오니 어찌 우리가 그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전투는 백장훈이 책임을 지시오. 이거 보시오, 오장군. 그게 어떻게 내 책임이오?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우리 포부대가 도착을 못한 것 아니오? 고속도로에 한번 가보시오. 백성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마차, 그리고 일반 가마 등등에서 도로가 너무나 혼잡하지 않소? 그리고 옛날에는 부산에서 한양까지 오는데 나흘이면 됐는데 이제는 최소한 열흘 이상이 걸리지 않소? 그러니 난들 어쩌겠소? 안 그렇소, 정장군? 백장군, 예. 장군의 심정은 내 알지만 고개를 저쪽으로 돌리시오. 아니, 왜요? 백장군 얼굴만 보면 3년 동안 재 수가 없어요. 와, 나의 말탄 모습이 어떻소? 대장군, 장군께서 말을 탄 늠름한 모습을 보니 마치 에마 장군과 싸웁니다. 어떻소? 장군, 어? 눈을 조금만 더 뒤집어 보십시오. 네, 듣자 하니 나의 영원한 라이벌 이순신 장군이 지금 난중일기라는 걸 쓰고 있다는데 나도 오늘부터 진중일기를 쓰기로 했어. 잘 쓰고 있어, 한 장군? 그렇습니다. 그래, 진중일기는 말탄 나의 모습이 어떻게 기술돼 있어? 진중일기. 당시 김태란 장군의 그 요염한 사태가 하늘을 찌르고 사방천지를 뒤덮으며 어디선가 호련히 찾아온 벌나비가 춤을 추며 노래하자. 좋았어! 그 정도면 난중일기에 뒤질 게 별로 없어. 예. 나 이 김태란 장군, 지금 얘기를 듣지 않니? 이순신 장군하고 권율 장군은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다는데 우리 부대만 허건을 치고 있으니 이거 어디 창피해서 견딜 수가 있어. 자,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나머지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자, 회의합시다. 예, 임자 무태 매직 존슨. 장군님 왜 그러시오? 장군님은 그가 누군지 모르시옵니까? 아니, 그가 누군데? 그는 미국에 있는 유명한 농구 선수인데 에이즈에 걸렸다 합니다. 뭐, 에이즈에 걸린 사람이야? 어허, 나는 그저 누군지 모르고 누가 남들이 그냥 매직 존슨, 매직 존슨 요새 하도 떠들길래 한번 해봤는데 에이즈였구만. 에이즈, 그렇게 튼튼한 사람도 에이즈를 걸린다니 이거 정말 방심할 수가 없구려. 아니, 근데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증세가 어떻게 나타난단 말이오? 온몸에 반점이 생깁니다. 반점? 예, 내가 아는 사람 얼굴에 반점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 에이즈에 걸렸나? 아니, 누구입니까? 고르바초프. 이마에 반점이 있던데. 대장군, 어? 그거는 반점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점이옵니다. 정장군! 예. 에이즈 조심하시오. 예? 당신 껐덕하면 점심시간에 무슨 홍콩 반점이다 중국 반점이다 반점에 가서 식사를 많이 하지 않소? 반점! 에이즈 조심하시오! 현재 미국에서는 그에 대한 용기에 감탄을 하고 있다고 하옵니다. 어. 나는 에이즈에 걸렸다! 이렇게 스스로 고백한 그에게 미국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준다고 하옵니다. 남들은 숨길 일을 솔직히 고백한 그 사람의 용기 대단하구만. 그렇습니다, 대장군. 옛말에 식시무자 재오준거래란 말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은 그 시대에 자기가 할 일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좋은 말이 뭐라고? 식시무자 재호준걸. 좋았어! 내 이 김태란 장군 후세 사람들에게 한마디 남기겠어. 앞으로 식시무자들은 재호준걸 하셔. 예? 그냥 하셔! 예! 아니, 그나저나 이 최 장군은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어젯밤 야간전투에 나갔다가 아직까지 돌아오진 않습니다. 아니,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오? 그 걱정입니다. 최장군입니다. 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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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입갈피가, 아니, 화살에 맞았어? 아니요,
아니요. 왜 놈들이선 조총에 맞았어? 아니요. 아니 왜 그러고 지금? 간밤에 전투에서. 어, 아니 이빨 피가 웬일이오? 썩은 지를 뽑아 싸웁니다. 어딜 뽑았어? 달라. 예. 넌 왜 전투에 임마 썩은 일 뽑아 전투 중에 절로 가 임마. 이건 진짜 아유 저 외로움을 하나 못 죽으면서 그냥 쓸데없는 짓만 해 가오. 아니 그나저나 지난번 왕심 전투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우리 포부대가 늦게 도착해 가지고 우리가 아주 큰 피해를 봤다는데 그게 사실이오? 아니 이번 일을 저 위에 있는 조정에서 알아보시오. 여러분들 목 날라가는 건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내 목이 위험하지 않소. 그러니 왕심 전투 없었던 걸로 합시다. 알겠습니까? 예. 왕심 전투가 어떻게 보여 도대체? 아, 그 왕심 전투가 이제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아니다. 아무도 목 날리지 않고. 왕심 전투가 어떻게 된 거야? 솔직히 얘기해 봐. 우리나라에 왕심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오. 알았어. 예. 그나저나 이거 정말 이 고수라가 허권을 맥혀서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어. 아니 뭐 제때 뭐가 와야 이거 무슨 전쟁을 치를 거 아니오. 근데 고수로 이거 좀 길 좀 빵빵 뚫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최장군, 한장군, 오장군, 배장, 쟤 또 잔다 또 자. 배장군, 야 임마! 예, 쳐들어갑니다. 뭘 쳐들어가 임마, 뭘 쳐들어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눈곱 좀 떼, 눈곱 좀! 눈곱이 아닙니다! 그럼 눈곱이 아니면 뭐야 그게? 콘택트 렌즈입니다! 나 무슨 콘택트 렌즈가 막 가운데 있어야지 막 이렇게 한쪽에 몰려있어? 막 누구랑... 어휴 저거 정말... 너 새벽에 또 골프 갔다 왔지? 어? 너 막 공직자가 전쟁 도중에 골프 나가는 거야 막?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바로 네 뒷팀에서 쳤어 임마! 그 뒷팀에서! 그거는 빼도록 하시오! 빼! 죽지 마! 알겠습니다. 야, 곱도로 맥히는 거에서 너 방법 있으면 얘기해. 얘기 안 하면 너한테 알아서 해, 오늘. 얘기해봐. 그거야 간단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고속도로는요, 거의 주차장에 가까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주차선을 쫙쫙 거가지고 비싼 주차료에다 통행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뻥 뚫려요. 지금 임마! 가지 마, 너. 알았어? 아니 그나저나 우리가 외놈들하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명나라에서는 원거를 보내준댔디까 안 보내준댔디까? 대장군 그렇지 않아도 명나라에서 특사가 와 있습니다. 특사? 예. 그런데 그 특사가 여자이옵니다. 여자가 왔어? 예. 들라시오. 여보라 특사를 들라 이르라. 아니 웬놈의 여자 특사 이렇게 재수없게 생겼어? 무슨 말이세요? 이름이 뭔지 물어봐 주시오. 아 오, 야, 이끄민 쇼야. 네 안녀 생판 천바 통성장 실시 칼라히롱. 칼라히롱이라고 합니다. 칼라히롱? 이름도 재수가 없구만. 히롱? 그래, 명나라 원군은 언제 온답디까? 물어봐 주시오. 어제 이끄민 쇼지 명국 원군 주자야 올 때 네 체격. 쌀 먹어. 이 쌀 먹어. 쌀 문 열어. 무슨 얘기요? 저... 이 쌀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쌀을 개방해야만 원군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 여자가 이 우리나라에 오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쌀쌀했단 말이야. 안 된다고 얘기하시오. 절대 쌀만큼은 개방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전하시오. 그따위 서툰 수작하려면 냉큼 돌아가라고 전해주시오. 삐빨꿈이 샤오죠 원자이드 내 땅 출생 국경 쌀, 오자이 니 쌀 택도 없어, 꿈이샤오야. 니 뿅가, 날라! 오르가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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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군, 대장군, 이렇게 감정적으로 저 여자를 보내시면 아니 되옵니다. 아니, 그럼 어떡하죠? 반드시 포복을 할 것이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어? 미인계라는 것이 있사옵니다. 남자에게는 여자를 보내서 유혹하게 하듯이 저런 여자에게는 멋진 남자를 보내서 유혹하게 하는 것입니다. 멋진 남자죠? 예! 누굴 보내면 좋겠어? 당연하겠습니다. 야야 너 어디가 임마 어디가? 멋진 남자가 저 여자 꼬셔야죠. 넌 가만히 있어. 너까지 가면은 돼지고기까지 개방하라고 난리쳐 임마. 돼지고기를 한 장 하나 건지게 놔둬. 가만히 있어 너는. 이 덩어라 이거. 저 철도 없어. 아니 그나저나 저 명나라 저기 아군인지 적군인지 저걸 모르겠네. 야 그러나지만 진중일
여기에는 내가 분명히 쌀 개방을 끝까지는 반대했다고 적어주시오. 알겠어? 알겠습니다. 회의 끝냅시다.